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파랑입니다. 오늘은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자료가 주어질 때 사후분포로부터 모수를 시뮬레이션하는 근사추정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추정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수의 변화에 따른 그 우도의 변화를 점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반면에 MC,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수의 변화를 확률적이다, 고정된 상수가 아닌 확률 변수로 가정을 해서 원래 모수에 따른 우도 변화와 나중 모수 수에 따른 우도 변화를 비교해서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우도에 어떤 비례하는 확률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링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떤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측값을 생성하는 MCMC,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를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가 R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많습니다. 싱텍스가 아직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MCMC 팩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베이지안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멀 MC 노멀 정규 분포에 대한 어떤 근사 추정부터 먼저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에 대한 어떤 근사 추정을 이렇게 수행을 해 보았어요. 노멀 어떤 이제 사전 뭐 우도 뭐 그러니까 사후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이제 베이지안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 보니까 일단 트레이스랑 어떤 이제 덴서티가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평균의 어떤 트레이스랑 덴서티 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이제 포스테리어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런 거 각각 이렇게 선으로 표현 해보았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어는 사전 분포고요. 어떤 라이클리우드는 우도 함수, 우리가 포스테리어는 사후 분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고부로 나타난 것이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여기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R-ROM 있죠. R-ROM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평 그러니까 15, 10 여기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제 우도 함수입니다. 우도 함수고요. 여기에 15 해당 부분 있죠. 이건 이제 뭐 사전 분포입니다. 사전 분포랑 이제 우도 함수를 곱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 dnorm 어떤 이제 정규 분포의 어떤 확률 분포 함수에 따른 이 부분들 있죠.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가 이제 우도입니다. 15, 10 우도 평균 표준 편차를 이제 모수를 취하는 것이 정규 분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15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전 분포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렇게 MC 노멀 이제 뭐 시뮬레이션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어 라클리우드 뭐 포스테리어를 각각 이렇게 ATY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바이노미얼 베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베타. 자, 바이노미얼 베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이항분포와 어떤 베타 분포는 어떤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스랑 이제 덴서티, 어떤 파이의 트레이스와 덴서티를 먼저 추정을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보시면요. 어떤 프라이어, 라이클리우드,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이제 도출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곱하면 뭐 여기가 된 뭐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베타 분포의 어떤 이제 확률밀도 함수로 이렇게 투입을 했다. 처음에 이제 57 어떤 이제 베타 분포의 57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모수를 투입한 것이 이제 우도 함수고요. 22는 이제 어떤 사전 분포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사후 분포를 도출하는 어떤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포아송 감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아송 감마 같은 경우는 어떤 양의 정수를 취하는 그런 이제 확률 분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어떤 이제 사전 분포와 이제 우도 함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트레이스랑 이제 덴서티, 람다의 트레이스랑 이제 덴서티를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이제 사후 분포를 도출을 할 때는 좀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뭐 점선, 뭐 실선,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 감마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다? 이거 이제 우도 함수가 되어 있고 여기 두 번째 91.5가 되는 것은 어떤 사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후 분포를 도출을 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무엇이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규 그리고 어떤 이항 베타 그리고 이제 포화송 감마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어떤 짝을 이루는 어떤 사전 분포 있죠. 어떤 공익 사전 분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어떤 사전 분포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